이제 사이버 보안 관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 보안 관제란 사이버 공격을 탐지, 분석, 대응까지 포함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기업 및 조직의 정보 기술과 같은 IT 자원, 즉 정보 시스템을 해킹, 바이러스 등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의미하며, 각종 보안 이벤트 및 시스템 로그 등을 관제 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나아가 철저한 분석을 통해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대응책을 제시하여 보안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사이버 보안 관제를 왜 수행하는지 필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증가되는 사이버 위협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위협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해킹이나 바이러스 공격 등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랜섬웨어, 피싱, 디도스 공격 등의 다양한 형태의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랜섬웨어 공격이 715% 증가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당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컴퓨터에 대한 의존성, 온라인 시스템의 의존성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 대한 공격이 많이 늘어났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북한 라자루스 그룹이나 김숙희 등의 그룹이 우리나라 정보 체계를 공격하는 것 또한 이러한 예시로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을 들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데이터는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서 개인정보, 금융정보, 기업의 기밀자료 등 민감한 데이터가 많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손상되면 개인이나 기업이 큰 피해를 입게 되며, 특히 지금처럼 엄격한 데이터 보호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데이터 유출 시에 법적 제재나 경제적 손실이 크게 뒤따르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가용성 보장을 들수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관제는 조직이나 기업이 본인의 업무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데이터가 손상되었을 경우 이런 비즈니스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되고, 대표적인 예시로 은행의 온라인 뱅킹 시스템이 해킹당했을 때 고객들이 금융 거래를 할수 없고, 이러한 돈 관련된 처리되는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되지 않는 등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은행의 관점에서 가용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은 신뢰도 하락과 고객 이탈로 이어질 수 있는 등 이러한 관점에서 가용성을 보장하고 침해 당했을 때 빨리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비용 절감입니다.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면 이를 복구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사이버 보안 관제를 통해서 사전에 위협을 탐지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관리하는 것이 사고가 났을 때 복구하는 것에 비해서 더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데이터 유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데이터 복구 비용,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 비용, 피해 보상 비용 등의 다양한 비용이 들게 되지만,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이러한 사고 발생 시마다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써 사전 모니터링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보안 수준의 향상입니다. 사이버 보안 관제는 직원 교육 및 인식 제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이버 공격이 내부 직원의 권한 실수 혹은 부주의한 시스템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관점에서 사이버 보안 관제 시스템은 직원이 보안 위협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입니다. 이를 통해 보안 인식 수준을 높이고 보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 또한 가져옵니다. 또한 경쟁력 강화를 들수 있습니다. 조직은 사이버 보안 관제에 최신화된 내용들을 계속 수집하면서 최신 보안 기술과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는 고객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경쟁 업체보다 또는 경쟁 국가들보다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자신의 데이터를 더 안전하게 보장하고 자신의 기밀, 발전하는 내용들을 지킬 수 있음을 뜻합니다. 보안이 강한 조직은 신뢰를 통해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이버 보안 관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사이버 관제를 통해서
우리는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고 개인과 기업 혹은 조직, 국가의 자산을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업무를 할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이버 보안 관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잘 수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사이버 보안 관제를 수행하기 위한 네트워크 시큐리티 모니터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시큐리티 모니터링이란 사이버 상의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24시간 서버와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한 방대한 데이터 내에 잠재적인 침입자의 공격 시도를 식별하고 이를 분석하고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불명확했던 침입 시도를 규명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NSM은 정보보호 사이클 내에서 위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수집, 분석, 그리고 침해 징후에 대한 보고, 탐지를 위한 경보 발령 및 침해 대응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계획, 예방, 탐지, 대응의 침해 사고 대응 사이클은 모든 기관에서 위협 대응을 위해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과정임을 말합니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어떠한 시스템들이 구축되어 있고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관제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어떻게 무엇을 어떤 범위에서 관제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예방하는 단계에서는 자신이 분석한 자산들에 대해서 취약점을 분석하는 방법들을 적용해서 이를 수행하고 이 취약점 분석된 것을 예방하는 등의 조치를 수행하는 등 알려진 것들을 조치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위협을 대응하기 위해 이를 탐지하기 위한 쿼리문, 탐지하기 위한 규칙, 스노우드롤 등을 작성함으로써 이를 대응하기 위한 준비 과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탐지 단계에서는 예방 단계에서 조치된 취약점들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 여부를 탐지하고 사전에 정의된 규칙, 스노우드롤 등에 해당되는 패킷들이 있는지, 공격 시도가 있는지, 혹은 탈취당한 정보가 있는지, 내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자산들 중에서 다운된 자산이 있는지, 이런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탐지를 하고 이 수집된 로그들을 분석하는 과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응 단계에서는 이러한 탐지, 수집, 분석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조치 방법들을 고민하며 이를 사고조사 대응팀에서 정보보호팀으로 이관시키고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계획 수립에서 조치 방법을 고민하고 보고 결과를 반영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획 단계에서 취약점을 파악하는 방법에는 레드팀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레드팀 운영은 모의 해킹, 모의 침투, 모의 훈련 등을 수행함으로써 공격자 관점에서 우리 시스템이 안전한지를 바라보는 행위로서 정보보호 전문가가 내부 기관의 정보보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공격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를 방어 체계에 적용함으로써 예방을 하게 됩니다. 방어벽과 안티바이러스, DLP, 데이터로스 프리벤션, 화이트리스팅 등의 예방과 관련된 기술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공격자의 불법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뜻하고, 탐지 및 대응 단계에서는 수집과 분석, 보고 및 해결, 이렇게 각각의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총네 가지 세부적인 단계로 이루어지며, 수집은 발생한 행위의 정상, 의심, 악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 확보, 분석은 발생한 보안 이벤트, 악성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 보고는 내부 자산의 침해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 알리는 작업, 종료는 보안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방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막을 수 있을까요? 사실상 모든 공격을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알려지지 않는 취약점이라는 뜻으로 제로데이라는 공격이 있습니다. 제로데이 공격은 실제로 구글 제로데이, 크롬 제로데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제로데이 등의 다양한 형식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몇억 단위까지 가는 중요한 취약점들이 존재를 할 거고요.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떠한 벡터에서 공격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어떠한 취약점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공격을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를 막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들어온 공격에 대해서 탐지하고 이를 대응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침해 사고 대응 관점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침입자가 공격을 수행할 때는 취약점을 이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취약점은 사실 잘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하나의 취약점을 찾았을 때한번 쓰고 마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공격에 활용하게 됩니다. 이를 APT 공격이라고 Persistent Threatment라고 하는데 지속적인 공격을 통해서 이 시스템을 파악하고 최대한 자기가 뽑아먹을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점검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침입자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이를 탐지하고 목적 달성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공격자가 침투를 했을 때 목적을 달성하기 시간까지는 분명한 타임갭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거를 100% 막아낼 수는 없겠지만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탐지를 하는 것, 즉 사이버 보안 관제의 개념에서 손실이 없도록 하자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모든 공격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최대한 빨리 탐지해서 목표를 무력화시키고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탈취한다고 하면 데이터베이스를 제거를 하거나 잠금을 걸거나 해서 무력화를 시키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접근 권한 관리를 통해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목표를 가져가도 이용하지 못하도록 데이터를 읽어내지 못하도록 암호화를 하는 등의 이러한 조치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응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을 네트워크 시큐리티 모니터링의 최대한의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망 구성도가 일반적인 망 구성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외부 인터넷에서 라우터를 타고 들어오게 되면 우선 1차적으로 디도스 방어 시스템을 거쳐서 과도한 패킷이 들어올 경우 이를 드롭시키는 장비를 거치고 이 패킷이 인가된 소스 IP, 인가된 데스티네이션 IP로 이동하는 것인가, 인가된 서비스인가를 확인하는 방화벽을 거치고 이 들어온 패킷에 대해서 혹시 이것이 바이러스가 들어있지는 않은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단에서 탐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시그니처 기반으로서 공격 쿼리문을 담고 있지는 않은가, SQL 쿼리문을 담고 있지는 않은가, 침입 방지 시스템을 지나서 스위치로서 사람들 시스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망 구성도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보호 장비들을 어디에 배치할지를 알수 있고, 이러한 정보보호 장비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지만, 이러한 패킷들을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방화벽에서 수집되는 로그들을 확인할 것인가, 스위치에서 수집할 것인가, 아니면 스위치 내부의 허브에서 수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방화벽에서 수집하게 된다면, 방화벽은 유해 트래픽이나 인가되지 않은 트래픽을 거르는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하는데, 거기다가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능까지 추가시킨다면, 분명한 오버헤드가 발생해서 방화벽의 역할 또한 잘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간소화된 망 구성도를 봤을 때, 트래픽을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는가? 스위치에서 수집을 직접 로그를 떠와야 하는가? 아니면 이런 연결 부분에서 태핑을 통해서 로그를 가져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고, 이러한 장치적인 위치를 다 설정을 한 상황에서 수집이 된 트래픽을 어떻게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시큐리티 어니언,
수구일의 역할이 될수 있습니다. 시큐리티 어니언은 사이버 보안 관제 플랫폼으로서 적재적소에 위치한 센서들에서 로그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 수집된 로그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형태가 존재한다면 이를 어떻게 확인하고 분석할 것인지를 분석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스구일의 역할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스구일이나 이런 분석 도구들이 있고 이런 분석 도구들을 담고 있는 형태로 존재하며 서버와 센서로 나뉘어서 운영체제가 설치가 되고 서버 센서가 패킷들을 효율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플랫폼의 시큐리티 어니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러한 시큐리티 어니언이 어떻게 구성되어질 수 있는지 이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